시댁에 여기도 아까처럼요. 말대처럼이죠. 저기 저 꽃알대처럼 안 마르게 해주세요. 반복적으로요. 우선 요 근처가 좀 밝죠. 요 근처에 맹물부터 좀 열어서 살살살살 비벼서 안 마르려고 막 비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레몬옐로 제일 밝은 노란색 연하게 해서 좀막또좀 비벼서 바르. 정확하게 예쁘게 안 발라져도 돼요. 어차피 구름도 그리고 그러면 퍼집니다. 조금 비벼서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조금 짙은 노란색 있죠. 퍼마넌트 옐로우 라이트. 그래서 또좀쭉좀 바르고 그다음에 뭐 오렌지 이제 주황 근처까지 슥 갔습니다. 요거를 한번 하고 한번 더 할게. 이게 처음 나름대로 물 조절한다 해도 또좀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하늘까지만 할게요. 바다 쪽으로 안 넘어오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끝에는 크림슨 네이크 색상도 좀 해서 쭉 비벼서 마르지 말아라 마르지 말라고 좀 적시겠습니다. 요번에는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 색은 다 엄청 연하죠. 마지막에 이제 세롤리아 하늘색 하면은 조금 진해질란 건 모르겠는데요. 연합니다. 마르지 말라고. 아래쪽에는 그냥 밝은 오렌지 정도 색상인가요? 바다까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산을 그릴 거니까 산 그릴 적에 바다에 딱 맞추면 되겠죠. 한번 살짝 발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으로 보시고 아직 물이 많나요, 종이에요? 많으면 상관없었는데 만약에 저기 먼저 치는데 물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더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에는 하늘색 살짝 또좀 바를게요. 일부러 조금 이렇게 비비듯이 바릅니다. 예, 그래 대신 예쁘게 안 돼도 돼요. 예쁘게 안 돼도 어차피 구름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비비서 마무리, 마르는 것만 좀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하늘색은 무슨 색이에요? 이제 일단은 울트라마린 좀 하고, 쌤, 이게 물자국이 나는 게 지금 벌써 한쪽이 말라가거든요. 반복을 자꾸 많이 해주세요. 울트라마린하고 예, 울트라마린 조금 쓰시다가 그다음에 하늘색 좀 쓸게요. 쌤, 그쪽은 그냥 한번더 할게요. 좀 어차피 뭐 천천히 마르면 좋으니까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음 작업 들어가도 되는데 좀 이제 또 조금 한편으로는 먼저 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다 보면은 또좀 마르니까 그냥 한번더 조금 비벼놓으면 알아서 뭐 번지겠죠. 칠화질이 자꾸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쓱 지나가면은 빨리 말라요.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예, 다 됐으면 바로 구름을 준비를 할게요. 구름은 아래쪽에 구름은 일단은 크림슨 레이크에 물을 붓에 물기를 좀 빼세요. 물수건에다가 물기를 좀 빼셔가지고 이제는 좀 뻑뻑하게 물감을 할 겁니다. 크림슨 레이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이 안 난다. 일단은 울트라마린 좀 할게요. 크림슨 레이크에 울트라마린 좀 하고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림슨 레이크에 울트라마린 좀 해서 그럼 보랏빛 비슷하게 돌죠. 요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여기다 노란색을 한세 번째 퍼머넌트 옐로우 딥인가요? 세 번째 노란색, 오렌지 같은 색 노란색을 조금만 섞어 보겠습니다. 물은 좀 적게 하시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살짝 한번 이렇게 해서 붓을 눌러서 납작하게 하셔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좀 스치듯이 구름들을 슬쩍슬쩍 넣어 볼게요. 조금 아래쪽에는 조금 좀 노란 오렌지 느낌도 좀더 있네요. 오렌지 느낌의 구름도 살짝 가로 방향으로 뭐 퍼지면 퍼지더라도 일단 붓에 물을 적게 해서 많이는 안 퍼집니다. 굳이 이런 거 예, 크림슨 레이크에 울트라마린 거기에 오렌지 같은 노란색을 조금 섞었습니다. 크림슨 레이크 붓에 물을 적게 해주세요. 붓에 물을 적게 물수건에 툭툭툭 눌러서 물기를 빼고
또 그래도 물이 많을까 봐서 붓에서 꾹꾹 눌러서 붓을 좀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서 옆부분으로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좀 칠할게요. 이번에는 지금 좀 퍼져도 되는 좀 만만한 그런 구름들을 먼저 넣습니다. 툭툭툭툭 건드려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진하게 크림슨 레이크의 울트라 마린 두 가지만 좀 해서 중간에 좀 크게 지나가죠. 중간에 크게 지나가는 넓은 부분을 쭉 한번 넣어볼게요. 쭉 좀 눌러서 붓을 넓은 면적으로 좀 눌러서 중간에 크게 지나가는. 또 여기다가 노란색을 좀 묻혀서 왼쪽 위로 조금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거 톡톡톡톡 지나가는 거 좀 있네요. 붓에 물을 계속 빼주세요. 그러면 번지긴 종이에 물이 저기서 있으니까 퍼지긴 퍼지는데 그냥 퍼지기만 하고 더 번져나가진 않습니다. 형태가 좀 유지되죠. 조금 더 진하게 하려면은 다시 크림슨 레이크의 울트라 마린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붓은 계속 납작하게요. 납작하게 해서 넓은 면을 칠려면은 납작한 넓은 면으로 채색하시고 가늘게 하시려면 옆으로 돌려서 모서리로 칠하시면 되겠죠. 옆에 조그만 구름 톡톡톡톡톡톡 좀 위에 조그만 구름들 보이네요. 왼쪽도 조금 더 진하게 위에도 톡톡톡톡톡톡톡 넣어주시고 길게도 좀 넣어주시고 물을 적게요. 이번에는 이제 저 위에 좀 진한 데는 다시 하늘색을 더 섞어서 물은 계속 안 탑니다. 물은 안 타고 뻑뻑하게요. 하늘색을 좀 더 섞어서 오른쪽 위에 조금 이제 짙은 주로 바깥에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바깥에가 좀 진하죠. 네, 그러면 일단 뭐 기본 구름은 다 됐는데요. 열어놓고 조그맣게 뭐 사이에 조금 붉은기도 좀 더 있고 해서 아직 물기가 좀 있다면은 물기가 없으면 이제 멈춰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물기가 있다면은 물을 계속 종이는 계속 말라가니까 붓에 물도 계속 더 빼야 됩니다. 종이는 말라가는데 물을 빼지 못하면은 처음에 조금 부드럽게 번지는 것 같더만 좀 더 번지다가 못 번져서 이제 거기서 그냥 테두리를 크게 만들어내니까 붓에 물을 많이 빼셔야 돼요. 이제 번지기 할 적에, 구름 하실 적에는 종이를 충분히 마르게 적게 충분히 적시고 이제 종이는 계속 말라가겠죠. 그러면 붓에 물을 계속 적게 가면서 충분히 적시면은 천천히 말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엠보싱이 종이 물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종이를 반복적으로 비벼서 종이 안쪽까지 좀 젖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칠하시다가 좀 뭐 마른 기가 난다 그러면 그냥 멈춰 주시고 그 전까지는 좀 터져 있다면 여기에 가운데 쪽에 깨끗한 붓으로 약간